아파트가 됐으면 좋겠다. 녹화용이라고요? 네, CCTV용인데요. 그냥 계속 재부팅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던데 제가 다 뜯어가지고요. 뒤에 맞춰요. 와, 우와 이거 뭐야? 5개? 이걸 추가했어요. 이 뼈가트밖에 안 되는데. 아, 다 연장을 시켰구나. 불나요. 이런 선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불난 적 있어가지고 절대 안 쓰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껐다 켜졌다 하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램 접촉 불량. 이 증상 중에서는 가장 그 유명해요. 그걸 제일 먼저 보면 돼요. 이게 여기 붙는구나. 이 보드에. 아, 신기하네. 이렇게 많이 붙는다고? 인식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특수한 장비가 있나? 아, 카드가 있구나, 카드가. 우선은 에이스를 한번 보냈어요, 그쪽 업체에 녹화기를. 아, 그래요? 예, 근데 오늘 받았는데 네. 거기가 보안구역이라서 무조건 녹화가 돼야 돼가지고 네. 오늘 가서 붙였는데 안 돼요. 네. 거기로 보낸 이유는 뭐예요? 이거 하드가 안 돼서. 인식이 안 돼서? 인식이 안 돼서. 약간 좀 다르죠. 이게 아마 택배로 오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이거 왜 제껴져 있지? 처음에 올 때 이게 풀어져 있었어요. 부러져 있었다? 풀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낀 거거든요. 아, 나 메모리 쪽도 문제 있었던 것 같고 아마 그 메모리 쪽은 택배로 오면서 살짝 틀어져서 그랬을 수 있고요. 메인보드도 교체를 했다고는 하던데 이거 인식이 안 돼서? 네, 제가 이거를 뜯어봤는데. 뜯어봤다고요? 어디까지 뜯어봤어요? 아니, 요것만 뜯었어요. 본체 뚜껑만. 왜 했는데 왜 인식이 안 됐었대요? 뭐 메인보드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업체에서는. 이걸 달기만 했는데? 네. 하다 부족해서 더단 거예요? 네. 이거 몇 테라 들어가 있는 거예요? 40테라요. 와, 나왔다가 지금 갔다 와요. 진짜 그러면 보드 문제일 수도 있겠지. 바로 켜있는 말이야 지금 이게? 스위치가 따로 있죠, 이것도? 키로 뭐 이렇게 한번 돌렸다가 빼는 건데 이 방향으로 돼 있으면은 자동으로 켜지는 거예요? 네. 아. 또 한마디 더 하자면 요걸로 뺐다가 초기화로 뭐 하면 뭐 된다고도 말하는데 그거 해보려고 하는데. 택배 중에 살짝 틀어져서 안 될 때도 있어요. 초기화 할 것까지는 없는데 뉴스 이거 없죠? 예, 네, 가지고 올 수는 있어요. 아니요, 진짜 아. 이것 때문에 켜지는 건지 안 켜지는데? 이제 안 켜지네? 보드 빼고 보는 게 낫겠다. 와, 이렇게 많이 꽂혀 있다니. 안 켜져서 보낸 건 아니잖아요. 안 켜져서도 보냈어요. 하드 인식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다시 부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업체 쪽에서 말한 건 메인보드가 나갔으니까 갈아 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시대 나와라. 나와. 이제 얘들 문제인 거예요. 이제 똑같이 휙 돌다가 빙빙 돌다가 그래요 지금. 이게 매번 원래 이렇게 초기화가 되면 안 되거든요. 한번 꺼졌다 켜지는 거는 얘가 초기화가 된다는 뜻인데 둘 중에 하나는 이제 CPU 아니면 메인보드인데 CPU만 뺐다 꺼져서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건 안 뺐죠? 네, 안 뺐습니다. 보드가 맞고요. 올 때 이게 빠졌다고요? 완전 다 빠졌었어요? 네, 아예 빠졌어요. 돌아다녔었어요? 네. 야, 그러면은 그게 가장 유력하네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어디 찍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우리 눈으로 찾기는 어렵지만 이 하드스크가 인식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혹시 아세요? 인식되고 있는지요? 네. 갖다 놔서 체크돼 있으면 다 인식됩니다. 펜도 들어가고요. 다 살렸어요. 시드럼 빼고 다 살렸네. 사장님, 만약에요. 네. 만약에 자꾸 아니, 요 부품들을 제가 만약에 다 구매한다 하면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해봐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유, 그래도 해결은 어떻게 됐네요. 네. 아이고, 힘들었다. 잘해서 저도 기분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가세요. 감사합니다.
예예. 예.